나는 서경대학교 18학번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이돈의야. 안녕, 나는 경영학부 18학번이고 현재 여센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지수라고 해. 우리는 SDR인데 현재 랩, 보컬, 댄스팀을 하고 있어. 나는 SDR이라는 중앙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고 랩팀에서 활동하고 있어. 지수, SDR 뜻이 뭐냐? 솔직히 우리 동아리 중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축축상으로는 씬 댄싱 랩이 있고 서경 댄스 레볼루션 막 이런 게 있어. 아씨, 처음 알았네. 우리는 공연을 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동아리 알림제, 축제, 그 다음에 정기 공연, 우리 학교 안에서 하는 학군단 무대 축제를 또 맡기도 해요. 동아리에서 랩팀이니까 우선 댄스팀, 보컬팀하고 같이 무대를 기획해서 무대를 꾸미는 일을 하고 있어. 정기 공연이 인상 깊긴 해. 왜냐면 혼자서 10곡을 한 적도 있어서 진짜 엠블러스 부를 뻔했거든. 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나는 재작년 12월에 2학기 정기 공연에 처음 들어가게 됐어. 이제 그때 친구들도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대에서 내가 이제 딱 무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들 환호성이 터지는 것 보고 아, 나를 왕따시킨 게 아니었구나, 다들 좋아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 우리 지금 댄스팀은 다 여자야. 그래서 남댄이 완전 필요해. 진짜로 제발. 그리고 거의 랩팀이랑 보컬은 랩팀은 주로 다 남자고 보컬은 거의 여자 반 남자 반인 것 같아. 아, 우린 또 빠질 수 없는 게 흥이지. 일단 흥. 다들 음악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술자리에서도 놀랐고 그리고 또 연습할 때도 술자리 텐션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어. 우리는 술 안 먹고도 엄청난 텐션을 보여줄 수 있어. 나같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을까? 안 되는 게... 범법? 기본적인 예의. 그 다음에 연습 빼먹는 거. 그런 걸 다 맞출 수 있어야. 특히 댄스팀이 엄청 필요해. 그런 게 다 같이 맞출 수 있어야 하니까 아무튼 그것만은 숙지해줬으면 좋겠어. 음악을 사랑하는 태도일 것 같아. 춤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에 대한 사랑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 술이 안 들어가도 나는 정말 잘 놀 수 있다. 그 다음에 춤에 대한 열정, 노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랩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해.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실력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힙합 좋아하든지 춤을 좋아하든지 뭐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들어오고 나서 실력을 늘린다거나 더 자신의 실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상태라면 더 재밌는 동아리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는 즐기자고 하는 동아리이긴 하지만 공연을 하는 동아리니까 실력이 살짝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정말 배우고 싶다 하면 들어와서 점점 실력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꼭 가능하지. 이렇게 링크 나가지 않을까? 음악이 마지막 방패막이 방패 만든 넌 닭대가리 우린 총칼까지 여기가 우리 우리는 팀이 있기 때문에 팀장이 각각 팀마다 있고 그리고 팀마다 시간 분배를 받아. 그러면 팀장이 우리가 몇 분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몇 분 정도 해서 곡을 어느 정도로 짤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곡을 가져와 봐 해서 보통 무대를 꾸미는 편이야. 대체로 곡을 투표를 받아. 우리는 곡을 투표를 받고 거기에서 또 파트 분배를 하고 연습을 거의 한 주에 하루 정해서 그때 연습 맞춰서 하는 것 같아. 교회 공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외부의 홀을 빌려서 하는 정기 공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대를 꾸미고 이제 친구들도 올 수 있고 다 학교. 우리는 거의 학교가 끝나는 6시쯤에 연습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기 공연도 거의 방학쯤에 하니까 우리 전공 같은 거는 되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되게 바쁘다고 유명한 그 미용예대 애들도 많아. 나는 랩팀 입장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랩팀은 개인 연습이 좀 더 중요시 되고 같이 합을 맞출 때도 뭐 한두 번 정도 만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6시 이후로 잡고 학교 생활에 지장이 되는 적은 없어.
우리가 모여서 공연하는 집단 또 동아리이기 때문에 우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코로나 척결로 할게요. 솔직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2학기 때 빨리 학교로 돌아와서 열심히 즐기고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의 최대 목표인 것 같아. 정말 주저하지 말고 우리 무서운 애들 아니니까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짜 재밌거든 우리. 그리고 막 술도 많이 마시는 동아리 아니니까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한다면 SDR에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정말 들어오고 싶다면 용기 있게 문드리면 언제나 누군가도 문을 열어줄 거야. 안녕. 안녕.